한국 전쟁 때 대구로 피난가 있다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이렇게 올라와서 와봤더니 동네에 와봤더니 집이 한 절반 정도 파괴되고 뭐 이렇게 폐허가 이렇게 그래서 뭐 살림 가재 도구들 이렇게 그 흙더미 써면서 건져내고 뭐 청소하고 뭐 그러던 그날 집에 돌아온 날 그날의 얘기를 짤막하게 이렇게 쓴 건데 집에 돌아온 날 뭐 근데 그게 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대대적으로 받고 나니까 이제 작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학교 선생들이 선생 담임 선생님 특히 이제 이 다음에 뭐가 될래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소방수 뭐 경찰관 뭐 장군 뭐 이렇게 대충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작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존재지 뭐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건 들었으니까 어디서 작가가 되겠다. 그러고 나서 66년 무렵에 아마 해병대를 입대를 해서 네. 베트남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변화는 뭐 전쟁에 참여한 전쟁에 갔다 온 젊은이는 이미 젊은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뭐 그건 누구나 겪는 변화지만. 변화하는데 특히 소설가를 소설 작가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었던 내게는 그 베트남에 가서 드디어 한국 전쟁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잘 쓰는 말이지만. 베트남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작품을 안 쓰는 단계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문학적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작가의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단계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북을 하고 광주를 겪고 나서 광주를 겪고 나서 광주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죠. 뭐, 르포도 쓰고, 마당극 대본도 뭐, 현장 마당극 대본도 한 50여 편 뭐, 이렇게 쓰고. 이걸 겪고, 그 다음에 망명투옥을 이렇게 겪는데, 그 기간이 없었다면 내가 하반기 문학이 성립될 수 있었을지. 그건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장길산 무기예근을 그리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작품 썼을지는 모르지만 별로 신통치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작가로서는 더 한 걸음 몇 걸음 더 나간 셈이 됐는데 그렇게 본다면 혹자는 그 중요한 시기에 시간 낭비를 많이 했다. 작품 더 좋은 작품 많이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람의 일은 그렇지를 않다고 봐요. 사람의 능력도 그렇고 제가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작품들을 쓸 수 있었고 또 그런 제가 쓴 작품들을 가지고 외국 문단과 그렇게 쉽게 공감을 하고 이랬던 거는 그 제가 겪은 그 일들이 한국에 사는 한 작가의 일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함께 겪는 어떤 그런 세계적 변화 속에 제가 들어가 있었고 그게 마침 작가였던 저한테 그 서사들이 이렇게 다시 재해석돼서 이렇게 세계 문학과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